왼쪽 공간 따라가는 백임주. 김신지가 뒤에 붙었는데요. 이 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연결. 김신지 원투패스 받았고 박스 안쪽 넘어졌고 그대로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김신지 주장으로서 골라인 근처에서 좋은 플레이 그리고 스스로 페널티킥 기회까지 창출해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심은 백임주 선수의 오른발로 들어왔던 태클이 조금 깊었다, 박스 안쪽에서 거칠었다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김신지가 만들어낸 PK, 키커는 박수정입니다. 지난 경기 해트트릭.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었던 박수정이거든요. 상대는 안혜인입니다. 페널티킥 박수정. 박수정 반대쪽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박수정의 PK 성공, 선제골. 이렇게 스코어는 1-0. 드디어 균형이 무너집니다. 안혜인 골키퍼를 정말 완벽하게 속였고요. 방향을 깔끔하게 틀면서 구석 쪽으로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슈팅에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박수정의 30분경 이번 경기 선제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1-0. 드디어 포항 여전고 쪽으로 승부의 추가 한 차례 기울어졌습니다. 드리블 시도해보다가 일단 넘겨줬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공이 넘어왔고요. 이선빈 그대로 오른발로! 이선빈 엄청난 중거리 슛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이제 두 점차. 공간이 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시도했었던 중거리 슈팅에 그대로 절묘한 궤적 그리면서 오산정보구의 골문을 꿰뚫었습니다. 보시죠. 잡아놓고 바로 오른발 마무리. 와, 이런 궤적으로 슈팅이 날아간다면 웬만한 골키퍼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멋진 대포알 같은 중거리를 보여줬었던 이선빈.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보여줍니다. 오른발 올라갑니다. 안쪽에서 뒤로 빠졌어요. 혼전 상황. 그리고 오른발로 골문 구석 그대로 꿰뚫는 이주아. 전반 종료 직전 오산정보구가 추격의 불씨를 살립니다. 김윤서의 프리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혼전 상황이 펼쳐졌었고 약간은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주아의 오른발 가마차기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묘한 가마차기 궤적을 그리면서 동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